영상은 360도 VR 영상입니다. VR 기기로 감상하시거나 구글 카드보드로 보시면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카드보드로 보실 때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와 화면 해상도를 최대로 하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. 기기가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 좌우로 돌려보시거나 손가락으로 돌리시면 360도 전방향 영상을 보실 수 있고 PC에서는 좌우 위아래로 클릭해서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.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.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.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. 덜컹거리는 전차를 타고 찾아가는 그 길,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.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. 어릴 적 함께 꿈꾸던 고픈 세상을 만나자 하네.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.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.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. 덜컹거리는 전차를 타고 찾아가는 그 길,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.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.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. 이 노랫말은 성시경이 부른 해화동인데요. 해화동에만 오면 늘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.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직도 해화동 뒷길로 들어가면 그 옛날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서울에 몇 안 되는 동네입니다. 그곳들은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의 모습과 닮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는데요. 내가 싫던 동네는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하늘을 찌릅니다. 성북동도 그렇고 해화동도 그렇고 아직 남아있는 옛 동네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의 어릴 적 기억을 소환할 수 있어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성북동 돈가스 골목을 지나 해화동 로터리를 돌아 창경궁을 끼고 정독도서관 앞길로 해서 다시 경복궁을 돌아나와 종로구 체부동 토속촌 주차장까지 가는 드라이브 영상입니다. 겨울을 맞는 서울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코로나 여파인지 서울의 풍경도 스산하기만 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슬기롭게 견뎌내시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즐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